연예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이 검찰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직 코미디언 장고은 씨에 이어서 오늘은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개그맨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주병진 씨는 이미 각오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동남아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온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주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과 사이판 등지의 호텔 카지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8차례에 걸친 도박에 15억여 원을 날렸지만 보도진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세요? 검찰은 주 씨가 도박 자금을 현지 카지노 고객 모집책을 통해 빌리는 등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전직 코미디언 장고은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들 다른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던가요? 뭐 거론한 적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구속된 두 명 외에 연예인 한두 명을 추가로도 조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